와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 토로숲 이야기 통섭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상징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6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 대표 제자로,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로,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복음 2세대를 책임지며 밧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때 세 명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둘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보여주셨을 때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때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셋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때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죄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도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구약 성경을 읽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 베드로가 끼어들어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순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심히 두려워하여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일찍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변화산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에 이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과거 출애굽 세대에게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 명의 제자들이 두려워 땅에 엎드립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는 이후 사도 요한의 계시록 체험까지 연결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두 번째 포인트,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른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는 다른 이를 실족하게 할 만한 요소를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떠한 단계로 권고할지 단계별로 가르쳐 주십니다. 1단계는 1대1로 만나 권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는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단계는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회개를 권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3단계는 교회가 그에게 회개를 권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는 3단계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퇴출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세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통해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는 범죄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보통 세 번의 용서보다 더 크게 일곱 번의 용서를 제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는 횟수에 제한 없이 즉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신도 용서받았듯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마무리할 즈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갈릴리를 떠나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시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출장을 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공세를 퍼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혼에 대해 여러 견해를 가진 학파 중 예수님은 어느 쪽인지를 구별하여 공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과 헤로디아와의 결혼 문제로 옥에 갇혀 죽임당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의견일 것이라고 판단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답변은 모세 율법을 초월하는 창조 이야기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쾌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는 율법의 전문가들이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주특기인 모세의 율법 신명기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논쟁자가 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전제를 다시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본정신을 일깨워 주십니다. 즉 율법의 이 규정은 인간들의 완악함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규정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의 이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아내와 헤어질 때 이혼 증서를 주라 했던 모세의 말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아내를 버리는 조건에 대해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네 번째 포인트, 부자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사람은 관리로서 부유하고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엘리트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질문 또한 선한 일에 대해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께 답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청년이 참으로 진실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청년에게 두 가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결국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처럼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간 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가 행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진짜 값진 진주 천국을 발견하고도 자신의 남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을 선택한 자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 사건 후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불안해하며 구원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열두 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가 된다는 예고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과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제자들은 자리다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요구도 황당하지만 남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도 참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자리다툼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묵묵하게 주의 길을 계속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머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맹인들은 무리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간절히 더 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세베대 집안이 예수님께 청탁을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화를 냅니다. 선수를 빼앗긴 사실을 억울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 모두의 낮은 수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안아가십니다. 이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가 도움을 구하며 손을 내밀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그들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높은 수준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고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 토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 안식일에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화수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성전에서 가르치심,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논쟁,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반찬의 시간을 보내신 후 이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십니다. 금요일에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3일 후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먼저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러한 준비 끝에 마침내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왕의 행차처럼 군중들이 크게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군중들이 구원을 간구하는 짧은 기도를 외친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민족의 환호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 또한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며 환영한 것은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를 왕으로 맞이할 때 행했던 일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온 성에 큰 소동이 난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충분히 큰 소동이 될 만했습니다. 유월절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략 3만여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으나 유월절을 비롯한 유대의 3대 명절에는 평소보다 수십 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라 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바로 모세의 예언을 말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군중들의 큰 환호와 환영을 받은 것은 예수님 3년의 공생애 사역 중 가장 대중적이고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화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대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산헤드린 공회의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다음 날 월요일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밝히신 성전의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 때의 성전 봉헌식 기도에서 그 의미를 가져다 쓰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모두 없애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재물을 파는 등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뜨거운 반응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 후 다음과 같은 행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맹인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책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마태는 최대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시편의 말씀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마태는 월요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 즉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화요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이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일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며 논쟁을 벌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어제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에 이어 다음날 또다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 대신 역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는 예수님의 절묘한 질문이셨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답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군중들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모독한다고 여겨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했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다섯 차례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차례의 논쟁 가운데 이 논쟁이 바로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섯 차례의 논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둘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십니다. 셋째, 사두개인들이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답하십니다. 넷째, 율법사인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답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자 이에 바리새인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뒤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논쟁으로 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이렇게 권위에 관한 논쟁을 하신 후 다음과 같은 비유들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 논쟁의 최종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 즉 의의 도로 왔음을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믿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들의 범죄 비유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두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 유대인들은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둘째,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편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시편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시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 세력과 세금, 부활 그리고 첫 번째 계명에 관해 공개적인 논쟁을 하시며 부딪히십니다. 앞서 성전에서 예수님께 권위에 관한 논쟁을 시도했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성전에서 나와 이번에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으로 찾아와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이 논쟁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논쟁거리는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는 평소에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에 대해 반대해왔던 그룹인데 예수님을 세금 문제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로마 제국이 유대 통치를 위해 임명한 헤롯의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첫째,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유대 민중들이 이를 힘들어하는 일이므로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게 할 비유였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 제국에 반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소할 수 있는 묘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 난처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두 번째 논쟁도 예수님의 완승이었습니다. 세금 문제에 관하여 마태는 이미 마태복음 17장에 성전세 문제를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17장의 이 성전세 문제는 앞서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 논쟁,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의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에 이어 마태복음 17장에서 성전세 논쟁으로 계속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에서 근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케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 문제를 베드로와 해결하십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말씀하시며 오히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대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에 세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세력들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는 사두개인들이 신명기의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활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시비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신명기의 계대결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 억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를 통해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임이 밝혀집니다. 부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으로 사람들이 천사처럼 살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출애굽기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어지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의 네 번째 논쟁은 율법의 첫째 계명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기관인 한 율법사의 공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 조항 중 보통 248개는 중요하게 그리고 365개는 덜 중요하게 분류하였으나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율법사는 이를 토대로 질문한 것입니다. 율법사의 이 어려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답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으로 완벽한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산헤드린 공회 세력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 내부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다 내보내며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논쟁에서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논쟁은 예수님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셨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바로 이 기록들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시편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 사도 바울에 의해 명쾌하게 해석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과의 다섯 번에 걸친 논쟁에서 모두 완벽하게 깨지면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논쟁하겠다고 달려드는 자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산헤드린 공회는 논쟁 대신 예수님을 죽일 모의만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세력들에 대해 일곱 가지 이유로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 추앙을 받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 선생 곧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고 인생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둘째,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셋째, 그러므로 인생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대해 일곱 가지 이유로 책망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사람들을 찾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셋째, 그들의 탐욕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넷째,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 그보다 중요한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음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정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섯째, 그들의 외식함을 또다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일곱째, 그동안 그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해온 것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심판이 가까워왔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더럽혀놓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지도층의 악한 행태들을 적나라한 언어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절망스러운 탄식을 내뱉었던 바로 그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이후 400여 년이 지나도록 자기 갱신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도 내세울 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으셨던 것을 증거로 대며 육신으로는 죽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임을 확증하고 부활의 확실성을 설파하십니다. 이제 며칠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될 제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초대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60여 년 후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쓰게 될 요한계시록의 밑그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 46년째 계속 증축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도록 화려하고 큰 규모로 증축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과거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제 오라 근데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63년에 완공되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둘째, 세상 끝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등의 소식이 들리며 재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셋째, 세상 끝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넷째, 세상 끝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한편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이때로부터 60여 년 후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기록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밑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며칠 후 있을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재림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천사를 통해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달리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시기에 대한 말씀과 이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준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재림의 때를 위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시며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의 비유들을 통해 지혜롭게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첫째,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징조를 보면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노아의 때 비유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는 재림의 때가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예기치 않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긴 세월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홍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는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처럼 심판으로 나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 집주인과 도둑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는 재림의 날이 마치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섯째,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비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므로 종의 자선은 충성과 지혜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당시 혼인잔치는 해가 진 후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맞이하여 잔치 장소로 안내하고 초대된 모든 이들이 잔치 장소로 들어간 후 불청객이나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때에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등불은 약하므로 그때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횃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그때그때 기름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신랑이 잔치에 늦게 오자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모두의 공통점이라면 더디오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모두 졸고 잤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준비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둘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에 종들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에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주인은 각자가 가진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 장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종과 두 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감춘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는 심판 후에 악인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며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먼저 오른편의 양에 대한 심판 비유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이렇게 큰 상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음은 왼편 염소에 대한 심판 비유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들이 이렇게 큰 벌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왼편 염소들에 대해 아니하였고를 다섯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한 영혼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특별히 작은 자들을 향해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외쳤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세 번의 순환 예고에 이어 제자들에게 네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이번 유월절, 즉 1500년 된 그 마지막 유월절에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인자가 팔리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은 이번 유월절을 끝으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 즉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끝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리시는 것,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롯 유다와 빌라도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산 사람은 대제사장 세력들이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사업장인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련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의 이 계획을 주춤하게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유대 민중들의 열광적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든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있는 유대 민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이 기름 부음 사건을 모두 이때에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대에서는 잔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붓자 제자들은 이를 보고 분개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때 마태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가롯 유다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롯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는 이일 후에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을 기록합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를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일은 앞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누가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번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하지만 이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의 계획을 바꿔 이번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선해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면 얼마를 줄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노련한 선해드린 공회원들은 은30을 달아줍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약 120일 정도의 임금인데 그 금액을 책정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눈빛을 통해 그 정도의 돈이면 만족한다는 것을 간파한 선해드린 공회원들은 가롯 유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전액을 미리 그 자리에서 선결제해줍니다. 그러자 선해드린 공회원들의 의도대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길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 목요일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게 하십니다. 일찍이 1500년 전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기록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 시작된 첫 번째 유월절이 1500여 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로 지키며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찬양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십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남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파견한 총독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은 2차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남유다 자치 지도부인 산헤드린 공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 때 시작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오면서도 유대 자체적으로 수많은 종교 재판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1차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2차, 3차 공회를 열어 재판하고 4차 공회를 열어 스데반을 재판하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5차 공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에스라 때 시작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대략 70명에서 71명인데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으며 공회원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 285일 통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같이 갈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힘을 합했습니다. 이들 산헤드린 공회 세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롯 유다로부터 듣고 밤중에 체포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기록은 구약성경의 스가랴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세 번에 걸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행동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는 와중에도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로마 제국의 열두 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불러 이들을 이길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이리스 리튼을 이루기 위해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 기록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한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 재판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허접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과 검사들인 사내들인 공회원 전체가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피고가 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의 증언들만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칩 거짓 증거를 찾음에 마침내 많은 거짓 증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근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난무하는 거짓 증거와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종말 이야기, 즉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좌정 그리고 재림까지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만약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정된 평생 직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으시는 중 이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째 포인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며 세 가지 시도와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목요일에 밤새도록 열린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이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실 사내들인 공회 재판 절차는 요식 행위였을 뿐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공식 발표된 최종 판결은 예수를 결박한 채로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 재판으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내들인 공회의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 총독의 돈줄이었으므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당시 유대 민중들의 희망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이후 이어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이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으로 넘긴 이유는 예수님을 로마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으로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의 최고형은 신성모독자에게 가해지는 돌처형이었습니다. 그 처형은 예를 들어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자의 처형이라든지 아간의 처형 이후 스데반의 처형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 역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심으로 신성모독죄를 받았으므로 로마 총독에게 넘길 게 아니라 돌처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 민중들의 지지가 두려워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 재판으로 예수님을 넘긴 것이고 이를 빌라도 또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유다가 죽자 대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는 구약 성경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다시 빌라도 재판으로 돌아와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제5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10년간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AD 36년에 로마에 소환되어 해임된 빌라도는 결국 자살을 명받아 죽습니다.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군 병력이 있는 가이사라에 주둔했으나 유월절과 같은 유대의 특별한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특별 순찰을 강화했고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선고를 피해가기 위해 세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의 실정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당시 30여만 개의 신이 있었기에 유대에 또 하나의 신을 인정해 주어도 로마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첫째, 너희 법, 즉 산헤드린 공회법대로 재판하라고 산헤드린 공회에 말합니다. 굳이 이 사안을 로마의 법으로까지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또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 문제를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넘기려 했던 이유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총독 재판이 시작되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빌라도가 신성모독죄로 잡혀온 예수님께 로마 제국에서는 죄를 묻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빌라도의 뜻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셋째, 빌라도는 마지막 방법으로 전례대로 백성들을 이용해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내들인 공회 세력들 때문에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 총독은 이때 유대 민중들에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선동에 의해 사람들은 유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히든카드였던 유월절 특사 또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빌라도 총독 또한 유다 백성들의 만족과 자기에 대한 그들의 지지에 관심이 있었기에 그 순간 밀란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세력들은 이렇게 빌라도의 유월절 특사 카드까지도 미리 짐작하고 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제 총독 빌라도는 다음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십자가 처형을 명령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결국 빌라도는 대제사장 세력에 의해 선동된 군중들의 뜻대로 합의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허락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셋째,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 경비를 지시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는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협력으로 실제가 됩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지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군인들에게 맞으신 채찍은 유대인의 채찍과는 달리 로마 제국이 죄수들에게 최대한의 수치와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채찍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채찍은 가죽 채찍에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을 붙여 죄수가 심각한 창상을 입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채찍에 심하게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혈관이나 동맥이 절단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눈이 튀어나오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로마 제국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맞는 그 무서운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거의 다 죽게 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그들의 동료 군인들에게 자랑삼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인 붉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처럼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왕 앞에 신하들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왕놀이를 했습니다. 이 모든 퍼포먼스를 다 마치고 이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는 구약성경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는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희롱당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총독 재판은 이처럼 체포와 두 번의 재판, 판결과 형의 집행까지 24시간도 채 안 걸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의 뛰어난 정치력에 스스로 크게 만족하며 사후 일처리까지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사칭 유대인의 왕 그리고 부활을 속이는 자라고 널리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이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에는 이렇게 부자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장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도래했다고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건으로 오히려 헤롯과 빌라도까지도 그들 손안에 더 깊숙이 들어왔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그들의 금고의 잔고를 다시 가득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결의를 다졌을 것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만 지나면 또다시 그들의 대목이 되어줄 오순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2000년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자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들어가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기뻐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큰 돈을 받고 결국 돈으로 매수되어 부활의 증인이 아닌 부활이 없다는 거짓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마태는 이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의 담론을 꺼내셔서 이를 지상명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 애굽에서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유월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500년 후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때로부터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날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3장 통로숲 이야기 통로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기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그의 책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태가 우리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했다면 마가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며 이어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복음서 기록 가운데 마가는 유독
다음 사건과 다음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곧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폭넓게 소개한 마가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복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회복의 복음,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진리의 복음, 병자를 고치시는 치료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부터 풀어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말라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베푸는 세례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는 이후에도 교회에서 계속 수행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더라.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의 말씀대로 광야에 있는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띤 모습 그리고 율법대로 정결한 음식을 검소하게 먹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언급한 신발끈 즉 신들매는 예수님 당시 가죽이나 나무로 신발의 바닥을 만들고 신발끈을 발가락 사이로 넣어 신발의 바닥과 발을 동여매고 발목에 묶어 발을 보호할 때 사용되는 신발의 그 끈을 일컫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서는 맨발로 살았지만 보통 외부로 나갈 때는 신을 신고 나갔습니다. 바깥에서도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면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종들처럼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일조차 감히 예수님께 할 수 없는 낮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몰아내어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성령과 함께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여기에서 내려오심은 헬라어 카타바이논 즉 강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헬라어 에크발레이 직역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가가 기록한 그가 그 광야 안으로 내던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마태가 기록한 헬라어 아네크테와
누가가 기록한 헬라어 에게토보다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므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시련을 통해 공생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는데 이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후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받으신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했던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첫째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맡은 사명을 모두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둘째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강한 충격을 받고 몹시 놀랐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고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결국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이 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집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첫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둘째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셋째, 기도하시며 전도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치유된 그 사람에게 제사장 나라 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세 번째 포인트,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중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바로 그 장소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이 선포를 듣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해 헤롯 당과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며 묵묵히 공생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쉴 틈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84일에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의 답변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고소하려고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시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준 병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치유, 시몬의 장모의 열병 치유, 손 마른 사람 치유, 18년간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여자 치유, 수종병 든 사람 치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치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치유 등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과 공생애 3년을 동행한 제자들도 예수님만큼 바빴기에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3년을 함께 동역할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과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의 권한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만이 제자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둘째,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함이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께 이렇게 선택된 제자들의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느라 더위와 추위 그리고 배고픔도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공생애 3년을 동행한 제자들도 예수님만큼 바빴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하듯 예수님도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은 소명이요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신 자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함께하도록 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